어제 우리 국민대 한 거 예. 그 소감 한마디만 짧게 한번 얘기해봐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12.7 여러 가지 여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좌파가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그 한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전에 박살을 내지 못하면은 계속 이 싸움이 프레임 싸움에서 끌려다니면은 우리가 참 고전을 하겠는데 어제 정말 이때까지 국민대회 많이 참석했지만은 어제 긴 시간을 했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강한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운동의 이 모든 역사에 우리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우리 주님이 구름 기둥과 구름 불 기둥으로 함께 인도하심을 제 마음속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자, 옆에 김학성 교수님. 예. 어제 우리 집회하는 거 보고 뭘 느끼셨나요? 제가 목사님 뵙고 지금 한 3년 8개월 모셨는데요. 가장 감동적인 집회였고요. 우리 홍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광화문 애국세력 집회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황현 장군님. 네. 어제 보시고 느낌이 어떻게셨나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역시 우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기도원 300용사와 같이 정말 잘 훈련되고 있다. 이걸 첫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첫째로는 나라를 구하는 길이고 둘째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저 북한의 동포들을 구해낼 때까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10월 27일 집회 이후에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들이 또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이 어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광화문 예수한국 복음 통일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잘 알려줬다고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옆에. 예. 네. 저는 주사파들의 거짓 선동을 광화문 애국 성도들이 물리친 위대한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정광한 목사님과 광화문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광화문 광장을 지켜냈고 저들의 거짓 탄핵 선동으로부터 획기적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또 진해식 대표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제 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서 10% 덜 나왔다고 합니다. 10%가 망한 거죠. 이야. 폭망했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이 윤석열을 지켰습니다. 와.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민주당은 폭망했고 국민의힘은 비겁했습니다. 교계도 정말 비겁했습니다. 저는 차별반대 집회에 정말 20만 명, 30만 명이 나와서 여의도까지 쫙 채웠는데 차별반대 집회에 나올 게 아니라 어제 집회에 나왔어야 됩니다. 대형 교회는 국민의힘은 입만 나불거릴 것이 아니라 어제 집회에 총동원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믿고 앞으로 행동해야 되느냐 그걸 보여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탄핵을 막는다. 어제 쭉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좌파들이 기가 빠졌습니다. 과거 좌파들은 정말 독했죠. 근데 한 번 모일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좌파입니다.
민주당도 두 번 집회에 아마 돈이 바닥났을 겁니다. 민노총도 바닥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매주 모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분명하게 느꼈을 겁니다. 왜 대통령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애국 세력들이 이번에는 탄핵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당하지 않을 거다. 절대 탄핵은 없다. 그걸 보여주는 어제의 집회였습니다. 목사님, 그 시사적 면을 하나 추가드리면, 이재명이가 자기 SNS에다가 시청 앞을 꽉꽉 메워달라고 직접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텅 비었습니다. 자, 저 우리 김학성 교수님. 네. 지금 이재명의 재판 날짜가 언제예요? 15일과 25일이죠. 예.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이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아, 다음 주 금요일. 예, 예. 그러면 쟤들이 약올라서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세게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힘이 많이 빠져서 더 이상 그 대체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시각도 일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빨리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좀 계속 하시죠, 목사님. 두 시대를 아직 멀었습니다, 목사님. 참 정말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말이야.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네. 15일 날 민주당이 또 서울중앙지법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국민의힘은 한심하게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저 민주당의 난동만을 바라보고 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 광화문과 정광훈 목사님이 없었으면 이재명이 아마 어제 뒤집어가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경찰에 의해서 연행된 이 민노총 10명 아시죠? 어제 뭔가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 세력이 광장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서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홍동윤 목사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예. 이제 전반 지났잖아요. 예. 후반에 예. 그동안에 내가 연설한 그 연설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 가야 되느냐? 예. 아니면 좌파들하고 타협을 해야 되느냐? 예. 굉장히 갈등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제 집회를 보고 예. 그동안의 연설문대로 나는 가야겠다. 예. 이렇게 결정했다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어제 집회를 보고도 자고 우면하고 비겁하게 그렇게 용기 있게 칼을 빼들고 대한민국을 치고 오늘 또 칼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칼은 반드시 정의의 칼은 반드시 뽑아가지고 찔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을 입으로 말했으면은 그놈들을 향하여 국가가 부여한 대통령의 큰 칼을 뽑아내야 이 모든 놈들을 모조리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어제 같은 이런 엄청난 집회 사실상 제가 어제 좀처럼 안 다니는데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해봤어요. 저 아래까지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개판 오버절이야. 이게 나작발이고 전쟁이야. 이거 전쟁. 그러나 우리는 용감하게도 어제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를 보고도 대통령이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외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후반전에 정의의 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의 칼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조목고 있는 바이러스 같은 이 바퀴벌레 같은 놈들을 모조리 방멸하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